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4월 24일 오늘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전일 미국 시장부터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0.17% 상승, 나스닥 0.01% 하락, 반도체 지수 1.04% 하락했습니다. 자, 독일은 0.95% 상승, 유로존은 어저께 양호한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뭐 주식 투자하시면서 아침에 뉴스 한번 안 챙겨보신 분 없을 텝니다. 그죠? 미국의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임상 실험 중인 램데시비르가 중국에서 임상 실패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요. 자, 정정 보도가 일단 나왔습니다. WHO에서 이거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온 게 아닌데 잘못 발표됐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길리어드에서도 아직까지 중국에서 임상 대상자가 요건에 확충되는 정도의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지 실패한 거 아니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거든요. 그러나 시장에서는 상승세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좀 했죠. 자, 트럼프 대통령 아침에도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에도 기자회견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중소기업 지원책, 국민들 급여 잘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백신 개발 어느 정도 다 달았다. 물론 시간은 좀 더 걸릴 수 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개인 보호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더 확충해 나가겠다. 그리고 주지사들 회의 개최해서 대책 마련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런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개 중인 미국 선물 시장 보면요, 조금 약세입니다. 다우존스 선물 0.24% 하락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 0.57% 하락 중입니다. 자, 하나 좀 체크해 봐야 될 것이요. 자, 크루드 오일인데요. 최저점이 6.5달러였는데요. 지금 17달러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선물 가격입니다. 그래서 유가 하락에 대한 부분도 조금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 환율도 보면요, 1229원인데 요거보다 조금 더 올라서 마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유로 달러도 조금 반등하는 조짐, 그리고 중국 위안화도 7달러 밑으로 좀처럼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한 7.7위안으로 파악이 되는 것 같은데요. 7위안 밑으로 내려오는지가 좀 중요한데 쉽게 내려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주가의 모양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보시자면 다우존스도 보시면 20일은 지지하고 단기 박스권 성향. 자, 나스닥은 한 단계 레벨업 돼서 120일과 240일과 120일 사이에서 박스권. 그죠? 마찬가지 반도체도. 자, 독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20일선 다 어느 정도 지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한번 보시자면요, 우리나라 시장도 20일 지지 정도가 아니라 20일 확실하게 내려오지도 않고 위로 저항권에서 자꾸 더 추가 상승하려는, 푸시하려는 그런 조짐 보이고 있거든요. 자, 최근에 한 며칠간의 패턴은요, 장 초반에는 변동성이 어떻게 확대될지 모르니까 연금, 연기금이 장 초반에는 조금 숨죽이고 있다가 미국 선물이 돌아선다든지 아니면 크게 미국 선물의 변동성이 없다든지 하는 상황 딱 보고 후장 정도에 들어오면서 전일도 기관 1000억대 매수해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기금이 거의 다 사준 거죠. 코스피. 코스닥도 보시면 연기금이 76억 정도 사면서 어저께는 기관이 코스피 코스닥 같이 사준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여러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버스 투입하는 분들 상당히 있는데요, 해칭 정도로만 하셔야지 시장 하방에 전부 베팅하는 건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시장 방어해주고 있고요.
외국인 선물 누적 매수가 3월 만기일 이후로 한 달 조금 지났는데요. 7만 3천 계약입니다. 이것은 상당한 계약 수익이기 때문에 상방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여기를 뚫는 순간 위로 더 열리거든요. 마찬가지 코스닥은 야 진짜 놀랐어요. 여기서 조정권이다 생각했었는데 인버스 투입했는데 그 다음날 빠졌고 그 다음날 돌아올린 거 보고 바로 인버스 빼버립니다. 안 뺐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상당폭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식으로 인버스는 지수 연관돼서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접근한다면 상당히 낭패볼 가능성 높다. 선물이나 똑같거든요. 인버스 레버리지 투자하시는데 확실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릴게요.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팀원들 다 왔네요. 그죠? 다 반갑습니다. 초영님도 반갑고요. 자, 어저께 닥터K 댓글에 빙신이라는 표현을 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죠? 닥터K가 어저께 고소장 바로 밤에 작성했고요. 강력 응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닥터K 그런 거 잘 조지거든요. 악을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약자를 괴롭히거나 아니면 약한 사람을 그냥 보고 넘어가지도 않고요. 되지도 않는 허세를 부리거나 한다면 바로 강력 응징합니다. 닥터K는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저께 작성한 고소장 내용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고소장 접수되면 여러분들께 또 한 번 더 고지해 드릴게요. 그죠? 이거 자, 뭐 빙신 아니가. 그죠? 누가 빙신인가 모르겠어요. 괜히 열었네. 이거 안 닦여요. 됐습니다. 아유.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그죠?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적어도 벌금형입니다. 벌금형. 벌금 50만원이 별건 아니겠지만, 빨간 줄 올라갑니다. 빨간 줄. 그죠? 보고 있냐? 방송 봤던데, 기다리고 있으라 알겠지? 고소장 곧 날라갈 테니까. 응? 형 그런 사람이야. 날라가는지 안 날라가는지 딱 기다려. 딱 기다려. 우리 집 바로 가까이에 경찰서 있어. 아무 문제 없어. 됐고요.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한번 체크해 보죠. 자, 미국 선물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중이니까 장 초반 약세 출발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코스피 마이너스 0.55%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0.26%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실적 시즌인데요. 의외로 실적이 양호하게 발표돼서 주가 상당히 양호한 그런 회사들도 조금 나와요. 그죠? 네, LG 생활건강과 같은 종목들도 어저께 상당히 강세 보였고요. 8% 가까이 날아가 버렸고 SK하이닉스는 실적 좋다고 발표했는데도 밀어버리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2-4분기가 더 데미지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발표되고 있는 여러가지 뭐 GDP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뉴스가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은요, 모를 때입니다. 모를 때. 그죠? 또 하나의 이슈라 하자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신변에 관한 뉴스가 계속 한쪽은 위독하다. 우리나라 정부나 뭐 미국 정부에서는 괜찮다, 이상 징후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리저리 방송들을 좀 돌려보니까요, 그래도 전임 통일부 장관 출신이고 하면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상당한 식견이 있다고 봐도 되겠죠. 미국이 지금 우리 총선에서 여당이 아주 많은 표를 획득했고 문재인 정권이 대북 정책 하는데 상당한 뒷받침 될 수 있다 이런 판단 때문에 미국이 조금 별로 안 좋아한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뉴스를 전했을 뿐이에요. 자, 오늘도 출발은 조금 약세 출발할 수 있는 상황이고 연기금이 오늘도 잘 뒷받침 해주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시장 출발합니다.
자, 일단 약세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아직까지 잘 파악 안 되고요. 삼성전자 0.40% 하락 출발. 어저께 매수 포인트 여기서 딱 드렸습니다. 사자마자 올라가거든요. 하이닉스 여기서 딱 드렸어요. 그죠? 올라갑니다. 매수 포인트 좋아요. SK바이오랜드 우리 팀원이 여기서 매도했다 하길래 여기서 사야 된다. 사고 팔고 하면 된다. 퍼펙트. 그죠? 매수 포인트, 매도 포인트를 잘 여러분들 공부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상당히 도움될 수 있다. 무료 방송에서 이 정도로 해 주는 사람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전략을 지금요, 보수적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요, 시장이 지금 조정권입니다. 물론, 생각보다 강하게 잘 가고 있어서 다행인데, 만약에 휘청휘청 한다면요, 가벼운 종목들은 상당한 흔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외로 강하게 가면서 수익 나는 크게 나고 있지 않고 그냥 적당한 수준밖에 되지 않아서 실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키는데 더 우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전략 크게 변동 없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금 규모가 상당해요. 가벼운 종목 일부만 매수하라 이렇게 해도 말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안 좋으니까요. 안정적으로 잃지 않는데 일단 치중하겠습니다. 자, 순환매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장 크게 못 가게 눌러놓았다 하더라도 한번 돌았을 때또 3% 4%씩 가버리면 적당한 수익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크게 걱정할 거 없어요. 자, 양대 시장 한 0.6% 정도 하락 중입니다. 코스피 0.63% 하락, 코스피 됐습니까? 코스피 0.61% 하락, 코스닥 0.46% 하락 출발했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현재 코스피에서 111억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슬슬슬 시동은 걸고 있어요. 슬슬슬슬. 그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박스권 매매해야 된다 했습니다. 위에서 적당히 끊어내고 밑에서 적당히 받아내고 그 전략 써야지. 물론 다 던질 필요는 없다 그랬습니다. 단기 박스권 전략 그대로 유효하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들고 가면 그대로입니다. 그 자리. 그죠? 왔다 갔다. 물론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잘해낼 수 있다면 일부 물량은 박스권 매매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이렇게 전일 저점 정도만 깨지 않는다면 만족하겠습니다. 욕심 없어요. 지금 여기를 크게 안 무너뜨리는 것만 해도 정말 다행이거든요. 자, 외국인이 이제 자꾸 조금씩 한 번씩 그죠? 지속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매수세가 슬쩍슬쩍 보여요. 외국인의 포지션은 어떻다고요? 상방향이라고 자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연기금의 포지션은 어떻다고요? 상방향이에요. 외국인 상방향, 연기금 상방향입니다. 그죠? 개인만 하방향 때리고 있어요. 자, 카카오와 같은 종목 반드시 편입해야 된다 했는데, 저기 위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저거. 자, 전략은요. 카카오, KMW, 그 다음에 LG화학, 삼성 SDI, NHN, 한국사이버결제와 같은 핵심 주도주 종목이 조정을 받으면 그때 매수할 겁니다.
자, 셀트리온은 최근에 수급도 나쁘지 않아요. 그죠? 수급도 나쁘지 않고, 배당받은 분들, 전략 좀 제시해달라.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20만 6천원에서 21만 8천 사이에 박스권 위주로 좀 하시고, 다 던지고 다할 필요는 없다 그랬습니다. 추가로 상승은 한 22만 6천원권까지도 한번 노려보겠다. 이렇게 전략드립니다. 자, 하이닉스, 외국인 물량 약간 들어와 있고요. 삼성전자가 들어와요. 크게 무리 없어요. 자, NC소프트 강한 상승 이후에 조금 주춤하고 있으나 별 무리 없습니다. 게임주 어저께 NC소프트 빼고 조금 강세 보였는데 시장 한번 더 간다면 이거 분명히 갈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SK바이오랜드도 크게 문제 없고요. 기관 외국인 수급이 적극 들어와 있습니다. 꿀물님, 어서 오시고. 자, 셀트리온 배당 들어왔나요? 탑이 이야기 한번 해줘봐. 배당 들어왔나? 이런 이야기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뉴스에서 별로 언급이 안 돼가지고 아시는 분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셀트리온 배당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언제 들어온다까지 좀 아시면 좀 이야기 좀해 주십시오. 찾으려니까 시간 없어요 지금. 자, SK바이오랜드 이거 별 무리 없어. 대본 올라온 거 보이시죠? 들어왔다. 주식 배당. 오케이. 현대차는 어저께 던져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중장기로 가져가는 걸 어떻게 했느냐? 나쁘지 않다 해서 여기서 매수 하고 상대적으로 시원찮으니까 매도 하세요. 손해보지 않는 한에서 매도 하시고 SK하이닉스 들어가라. 이렇게 일단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차 시원찮아요. 새벽에 들어왔다. 근데 왜 뉴스에서 한번 좀 나올 만도 한데 뉴스에서 전혀 언급을 안 하죠?
여러분들 패턴이란 게 있거든요. 오늘 지금 연기금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기금의 패턴은요, 오전에 좀 그만 있다가 오후대가 확 끌어당깁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는지 여부 한번 잘 챙겨보셔야 됩니다. 자, SK바이오랜드 일단 올라타고 있고요. 엔소프트도 추가 하락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더 지켜본다 그랬습니다. 나머지도 약간 약세 흐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코스닥은 진짜 강해요. 코스닥은 잘안 밀리려고 되게 강하게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섹터별 한번 챙겨보자면요, 전략을 약간 수정할 필요는 있어요. 이게 한번 더딱 치고 가면서 적당히 더 끊어내고 다음 전략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덜커덕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번더딱 추가 상승하고 그때 딱 끊어내고 다음 전략으로 넘어갈 생각이었거든요. 그렇다고 이거 뭐 던지기엔 그래요. 던지기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들고 가고 있습니다만, 시장을 조금 더 위로 당장은 띄우기는 싫다, 그 의지가 상당히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되게 눌러놨어요 지금. 나머지 특별히 강세 보이는 섹터 여기네. 야, 그죠? 네이버 카카오 이쪽으로 진짜 관심 가져야 돼요. 눌려주면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셀트리온 삼행지를 비롯한 바이오 종목들 오늘 강세 보이고 있고요. 남북경협 일부 강세 보이고 있고, 수소차 이게 요새 또 그저 정책 관련해서 조금 강세 보이고 있고, 그래도 이거 동그라미 쳐줘야지. 그래도 여기 나머지 그만입니다. 자, 이러다가 급변동합니다. 이러다가 급변동해요. 붉은 물이 드는 쪽이 강세 섹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있다가 빨간 물이 어느 쪽이 빨리 드느냐, 그게 주도 섹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주가 조금 더 밀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냥 러프하게 1900 정도만 안 깨면 별 무리 없습니다. 자, 더 밀리더라도 20일까지만 1800한30 정도만 안 무너뜨리면 사실 양호한 겁니다. 스트레이트로 많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매우 양호한 거예요. 지금 매우 양호한 겁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전일 저점 권역인 636 여기 정도만 안 무너뜨리면 매우 양호한 겁니다. 그리고 최근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야간 선물에서 거래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코스피 200. 그렇기 때문에 장 초반에 흔들림 상당합니다. 상당해요. 장 초반에는 판단 잘해야 됩니다. 한 30분까지는 판단을 일단 보류를 하고 시장을 주시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지금 현재 야간에 미국에서 벌어진 상황 전혀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장 초반에 상당한 흔들림 나온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어저께 조금 하이닉스 대응이 조금 아쉽긴 해요. 85,000원에서 살짝 끊고 다시 사더라고 이러면 진짜 베스트인데, 그죠? 그렇게 하기에는 좀 그랬어요. 추가로 더 한다면 상승폭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봤는데, 뭐 결과론적으로는 좀 그렇네요, 그죠?
미국 선물이 좀 세게 밀리고 있습니다. 0.80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전략이 뭐 크게 틀렸습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억하심정 있는 사람의 부류가 누군지 제가 알아요. 셀트리온 가지고 있는 강성 주주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제 의견이 틀렸냐고요. 그게 위로 붕붕붕 갔어요? 위로 붕붕붕 갔냔 말이죠. 제가 다 던져냈습니까? No! 여기 상당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밑에 오면 사놓고 위에 가면 적절히 끊어내고 이 박스권 매매해라. 20일 깨지면 절대 안 된다. 상당히 시총 상위 종목 치고 기이한 모습이다. 그게 다 아닙니까? 그죠? 의견 잘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다 던지라 소리 안 합니다. 20만 원 깨지면 그때는 몰라도 강하게 가지도 않고 세게 빠지지도 않고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셀트리온 제약도,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모양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20일에서 장대 양봉이고요. 위로 더 치고 갈 가능성이 이제 좀더 높아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은요, 지나간 거 가지고 이야기하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죠? 예를 들면, 여기 인근에서 샀다가 여기 밀려가지고 그죠? 7만원 초반이라든지, 셀트리온도 18만원 초반에서 던진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지나가고 난 다음에, 와, 괜히 던졌네. 이렇게 하면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아쉬움 남겠습니다만, 하락을 크게 할 때, 여러분들, 매도한 것은 결코 나쁜 선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것은, 그냥, 그죠? 운이 없을 뿐이지, 올바른 판단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시정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물리게 했다는 뜻 아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우리는 셀트리온 40% 먹었어요. 한 달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틀만 17% 먹고 그 다음에 찔끔찔끔 2% 손절 뭐1% 손절 해봐야 풀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요, 상한가 3방 맞았습니다. 48% 수익 냈어요. 손해봐서 그런 이야기 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니까요. 자, 말로만 하면 어떻게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 내지는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시면, 방송 안내에 링크 걸려 있습니다. 카페 가셔가지고요, 수익 공개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쭉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천천히 챙겨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료 회원 가입도 안내 여기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혼자 하시기 힘들 겁니다. 닥터K 팀으로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나간 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빨리빨리 지워버려야 됩니다. 빨리빨리. 그죠? 그리고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다음 단계를. 교훈은 가슴에 남겨두되, 미련과 후회를 빨리빨리 지워. 누가 빨리빨리 지워버리면서 평정심을 빨리 찾느냐. 그 게임이에요. 이 주식이 그냥 기술인 것 같죠? 아닙니다. 주식이 심리 게임이에요. 심리 게임. 누가 요동을 안 치느냐. 그 게임입니다. 누가 올바른 분석을 해내느냐. 그리고 분석은 잘했는데 실행에 누가 옮기느냐. 그 게임입니다.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요. 저 이번에 오일 폭락할 때 완전 대박이었어요. 왠줄 알아요? 제가 18달러 때 매도 때려서 수익 중이었거든요. 근데 오버나잇 안 했습니다. 오버나잇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하루 재우는 거. 왜? 워낙 지 맘대로 움직이는데, 이거 앞잔물 말하는 겁니다. 워낙 지 맘대로 움직이는데, 그죠? 아유, 잘못하고 위로 북 가고 하면 완전 망하거든요. 18달러가 마이너스 37달러 됐지 않습니까? 그거 다못 먹어요. 11시, 밤 11시에 강제 청산 해버리기 때문에 한 계약당 1800만 원 정도 수익 날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확신이 엄청 컸어요. 1억짜리가 날라갔거든요. 근데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이고, 괜히 던졌네. 아이고, 응? 물론 잠깐 그랬습니다만, 그죠? 그렇게 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나간 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게 독이에요. 그게 독입니다. 올바른 판단했는데 반대로 가는 경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다음에 안 던집니다, 이제. 다음에 안 던지거든요. 그때는 안 봐주고 시장이 박살나면 그때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야, 페이크냐? 내지는, 아, 내가 당했냐? 당했다, 그래. 이렇게 딱 하면 딱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페이크를 칠 수도 있어요, 시장이. 아니면 그 종목을 갖고 노는 애들이 죽는 척 하면서 페이크를 확 치고 얼마 안 있어서 확 들어올린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때 손절했다고 억울해 할거 없습니다. 야, 한번 당했네. 그죠? 한 며칠 전에 한 당했죠? 한 보름 전인가? KMW하고 A, 에코프로비엠. 여기 우리 야장님은 에코프로비엠도 잘 먹고 나왔지만 밑으로 죽는 척팍 죽는 것 같으니까 던져요, 일단.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5분, 10분 안에 확 들어올린 그거 페이크거든요. KMW는 다시 잽싸게 따라 들어가가지고 먹어냈지만 에코프로비엠은 너무 훅 날라가지고 못 따라갔어요. 그래도 그냥 인정하면 됩니다. 아유, 한번 당했네. 딱 이렇게. 그죠? 다음번에 푹 빠질 때, 그죠? 아유, 저래 들어올릴지도 몰라. 딱 이러고 안 던지면 그때 7%, 10%막 박살 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미국 선물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뭐, 지금 시장이 강하게 갈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우 선물이, 마이너스 0.46% 하락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이 0.79% 하락 중입니다. 여기 오일하고 골드를 보면요. 시장이 완전 패닉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위험 회피를 위한 안전자산을 대변하는 골드 선물이 반등하고 있죠?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크루드 오일도 급락했다가 이제 조금 안정권으로 가려고 지금 반등하고 있죠? 이제 정상으로 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자, 미국 선물로 보면, 뭐, 지금 상황이 시장이 좋은 상황이 아니니까 제법 강하게 올라와서 이 정도 흔들리면 흔들림 정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테마성의 종목도 꼭대기 따라가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가능한 한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목표 수익을 조금 짧게 3%, 5% 이렇게 목표 수익을 짧게 잡으시고 수익을 토해내지 않고 차곡차곡 채워가는 거에 집중하시라. 다시 한번 더 강조 드릴게요. 자, 그 부분에서 약간 NG가 나고 있습니다. 한번더딱 치고 갔어야 따다닥 챙기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뭐 보합 인근이고 한데 뭐 던질 이유는 없죠. 1% 수익인데 물론 1% 수익이 작다는 건 아니지만 홀딩의 기준에 적합하니까 홀딩하고 있는 겁니다. 하이닉스도 뭐 그죠? 여기 8만 원대 지켜내면 별 무리 없고요. 삼성전자도 조금 더 치고 갈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왜? 외국인 슬슬 들어와요. 오늘도 좀 들어오고 있죠. 강하게는 안 띄우고 있어. 강하게 안 띄우고 있다 갑자기 퍽 띕니다. 이렇게 갑자기 퍽 뛴다고 위로. 여기서 일부 10% 정도 챙겼습니다만 하이닉스도 20% 챙겼습니다. 앞전에.
그리고 다시 사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뭐 억울할 것도 없어요, 사실. 베스트 상황이 나오고 있지 않다. 그게 아쉽다 이겁니다. 엔소프트도 여기를 이만큼 강하게 뛰었으면요. 적당하게 조정만 받고 시장이 좋아서 한번더 치고 하면 위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홀딩하고 있고. 야, 근데 이거 엔소프트 많이 토한다. 참. SK 바이오랜드도 뭐한 단계 더갈수 있는 충분한 여지 있고 외국인들 자꾸 들어오죠. 화장품 쪽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품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소재 개발하는 회사기 때문에 최근의 트렌드와 그렇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NC소프트가 좀 밀리네.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잠깐 지켜봅니다.
자, 셀트리온 강세 보이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에 나쁘지 않다 그랬습니다. 자, SK 바이오랜드 양호한 편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NC소프트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더 밀려요. 지금 미국 선물이 더 밀리고 있거든요. 나스닥 선물이 1% 가까이 밀리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1000억 던지고 있어요. 기관 외국인이 오늘도 매도 넣고 있습니다. 여기를 넘어가려는 전제 조건이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요. 기관 외국인이 안 사들어오고는 절대로 못 넘어간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를 퍽 하고 넘어가려면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가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 4월 17일 상황처럼 기관 외국인이 같이 상승 쪽으로 베팅 매수해줘야만 갈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못 넘어갑니다. 자, 선물도 장 초반에 흔들흔들하면서 그죠? 흔들어 제끼다가 장 후반쯤에 가면 다시 플러스권 적당히 놔놓고 하는 것이 최근에 외국인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미국 선물과 완전 연동되고 있습니다. 미국 선물 빠지고 있거든요. 같이 빠집니다, 지금. 그에 비해서 지금 오일은 한 단계, 지금 레벨업해서 추가 상승 시도 넣고 있는 중입니다.
자, 코스닥은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인데 코스피가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음식료 섹터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자, 셀트리온 삼형제가 일단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고. 자, 나머지 섹터 비트코인이 요새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남북 경협 일부 강세 보이고 있고 나머지 다 하락 중입니다. 다만 한 섹터에 크게 치우쳐서 하락하기보다는 골고루 1% 2%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침에 의견 드린 것도 뭐 크게 틀린 거 없지 않습니까? 박스권 유지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유료 채팅방에는 21만 8천원 상단 가면 적당히 줄이고 밑에 내려오면 적당히 다시 사놓고 그 전략 하라고 제가 제시했는데 21만 7천원 인근에서 밀립니다. 그죠? 단타가 가능한 사람은 위에 올라왔을 때 조금 끊어내고 내려오면 다시 좀 사놓고 이 폭이 뭐한 4천원 폭 되는데요. 2% 조금 안 되지 않습니까? 단타를 시행하기에는 모자라는 폭이 아니에요. 최근에 그렇게 계속 해왔다면 누적 수익이 괜찮은 겁니다. 니는 왜 그렇게 리딩 안 하는데? 라고 물으신다면 할수 없어요. 그렇게. 이건 리딩으로 할수 없는 겁니다. 전략만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할때 밑에 사놓고 위에서 팔아먹고 해라고 제시하면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직장인들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 혼선만 옵니다. 혼선만. 그렇게 아침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라고. 다 던질 필요는 없다 그랬습니다.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전략도 제시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나쁘지 않다 괜찮아 보인다 했고 올라가네 강하게.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엔소프트는 개별 악재라기보다 시장의 바스켓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매매에 연동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조정권이라서 조금 지지부진한 건 맞아요. 그건 조금 아쉽습니다. 한번 한 단계 더팍 치고 갔을 때딱 적당히 청산하고 그 다음에 진행돼야 되는데 라는 아쉬움이 좀 있다.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끝난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자꾸 사들어오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그죠? 조금씩, 조금씩 사들어옵니다. 위로 쏘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순간 위로 올라갑니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기습적으로. 그죠? 잘 따라오도록 안 합니다. 갭 상승 팍 해가 시작할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삼성전자를 매매하고 싶다, 들어가고 싶다 하신 분들은 슬쩍슬쩍 사 들어가도 된다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오른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니 조금 담는 건 문제 없다 생각합니다.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기관 외국인도 잘 알고 있을 거거든요. 조정을 세게 좀 시켜야 되겠다 싶으면요, 여기를 깰 겁니다. 여기를 깨고 1878 여기 밑으로 깨고 내려가면요, 21선인 1820 정도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그렇게 보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면요, 밑으로 세게 깰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적당하게만 흔들거나 적당하게만 조정 시키고 상황 봐서 위로 강하게 시장 미국 시장이라든지 안정 찾는 거 보고 미국이 만약에 추가로 더 상승한다든지에 대한 여지를 좀더 남겨두고 싶다면 밑으로 세게 안깰 겁니다.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렇다면 판단을 해보건대, 자, 외국인의 코스피 매매 동향을 한번 보십시오. 외국인이 4천억, 6천억, 5천억 막 때렸습니다. 막 때렸어요. 그런데 최근에 3천억, 1천억, 250억, 이게 잘못, 300억인데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300억, 1천억, 250억. 매도 규모가 좀 사그라들었다는 것, 수그러들었다는 것은 느껴지거든요. 자, 연기금을 보시면 계속 지속적으로 사 들어옵니다. 그래서 밑에서 좀 많이 수익 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살짝 차익 실현하는 것 같은데, 또 시장이 좀 흔들리려 하니까 밑에서 받쳐주는 역할도 지금 연기금이 하고 있습니다. 그 받쳐줄 때뭐 가지고 받쳐줄까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받쳐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상당히 예측이 상당히 힘든 구간은 맞아요. 왜냐하면 저항권이 완전 저항권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밑으로 쳐져도 누가 뭐라 할 상황이 아닌 상황에다가 그렇게 하자니, 그죠? 밑으로 강하게 베팅하자니
미국도 들썩들썩거리기도 하고요. 외국인이 선물 상방향으로 강하게 잡아놨고 연기금이 지수 방어한다고 조금 흔들흔들 하다가 장 초반에 흔들흔들 하는 거 매도 좀 했다가 장 후반쯤에 훅 들어올린단 말이죠. 그래서 단기간적으로 박스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권. 박스권. 여기 박스권이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겠습니다. 박스권 하단으로 처지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박스권 상단으로 돌파한다면 추가 수익 내면서 적절하게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상황인데, 여기 상단을 돌파하는 조건 중에 하나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 순매수 현황 한번 체크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네이버, LG생활건강, SDI 사주고 있고요. LG 이노텍 사주고 있고요. 자, 호텔신라, 오리온 이런 것도 조금 관심 있어요. 하이닉스 사들어옵니다. 나중에 기관에 같이 쌍끌이 딱 들어오면 대번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가지고 계신 분들 좀 있죠? 그죠? 지금 정도에 가격대에 적당하니 그냥 보유하는 건별 문제 없습니다. 꼭대기 산게 문제죠. 꼭대기 산 게. 카카오 많이 올랐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엔소프트 좀 막고 있습니다. 자, 세튼 헬스케어 아프리카 TV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KG 이니시스. KH 바텍 좀 그래요. SK 바이오랜드가 상위 랭크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NHN 한국 사이버 결제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미국 선물이 약세 보이면서 우리나라 시장 같이 흔들리고 있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고, 연기금이 장 초반에 거세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0.8%, 0.2% 하락 중이다. 장 후반에 미국 선물이 좀 돌아서고, 중국 개장 이후에 중국이 좀 안정적으로 가야만 추가 하락하지 않고 반등 시도 나오고, 그때 연기금이 또 매도폭 줄이면서 매수 동참된다면 시장은 또 적당히 조정받으면서 마무리 될수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구독 안 눌렀던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좀 해보시고요. 오늘 주말입니다. 즐거운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